자, 38 문장 삽입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자 먼저 우리말 한번 쭉 볼게요. 됐습니까? 자, 소리와 파장은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한다. 됐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됐습니까?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고요. 소리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비유는 작은 돌멩이를 고요한 면모 표면에 던지는 것이다. 소리라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비유한다. 뭔가 좀 더 눈에 안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비슷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에 이렇게 매칭시켜서 맞춰서 설명하죠. 자, 그래서 음파가 음원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어떤 소리가 한 군데서 발생하면 그것이 모든 360도의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파장이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어떤 에너지가 어떤 지점에 투입되면 그것이 진동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글의 종류가 어떤 과학적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리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리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변의 공기 중에 교란 작용 때문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중요하죠, 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자, 계속해서, 이제 이것도 뭐, 다시 한번 좀 개념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음파가 음원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지고, 파장의 충격적인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공기 중에 교란작용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당시, 막대기 두 개를 한번 꽝 친다면,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꽝 치는 이 행동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뭔가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뭔가 비유라든지 예시를 하고 한다든지 여기는 비유보다 예시겠죠. 예를 든다면 이 개념이 이 예에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자꾸 매칭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막대기를 꽝 치는 게 바로 뭐냐, 어떤 충격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충격 지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니까 그것이 충격 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 귀에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퍼져나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대기들이 서로 가까워질 때 그것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고, 자, 막대기가 이제 지금 설명 어떤 예를 이렇게 들고 나서 그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어. 가까워질 때 그것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고 에너지는 축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별게 아닐 것 같지만 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당연히 공기가 가만히 있던 공기가 뭐가 갑자기 옆에서 오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아니 공기가 압축될 거다. 여기 공기 중에 교란작용이 뭔 소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뭔가 공기의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붙으니까 에너지가 축적하게 된다, 쌓이게 된다. 에너지가 쌓였던 게 다시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은 계속해서 뭘 추구하냐면 균형을 추구해, 균형. 근데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균형이 발생했어. 그럼 불균형이 다시 뭘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균형이 일어나. 그러면 다시 뭘 찾으려고 한다? 다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야. 이곳에 밀집되어 있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퍼져나가야지 다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점이 발생하면 이 에너지는 음파로 퍼져나간다. 여기서 충돌점은 막대기가 꽝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곳이 당연히 모여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다시 분출되는 거다. 오케이. 하면 또 이제 얘를 하나 더 들고 있어. 얘를 두 번째. 됐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예시고 이게 두 번째 예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같은 실험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했어. 어? 일어나지만 이라는 일이 있었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때. 자,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뭔가 좀 다른 거 설명할 수도 있겠다 라는 감을 잡아야 되고, 도로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당신은 다른 소리를 듣게. 자, 왜 하필이면 두 개냐. 됐습니까? 두 개를 쓴다면 뭘? 뭐 하겠다?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비교. 됐습니까? 어떤 비교가 나오는지 봅시다. 도로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당신은 똑같은 소리를 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 완전히 똑같은 돌일 수가 없잖아. 그쵸?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는 퐁, 그리고 하나는 풍덩거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돌이 아마 더 많은 공기를 바꿔 넣었기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돌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소리가 더 커. 그쵸? 소리가 더 크단 말은 그만큼 더 많은 공기를 바꿔 놨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에 했던 말로 비교하면 더 많은 공기를 압축시켰다. 더 많은 공기를 압축시켰다는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모였다가 더 많은 에너지가 퍼져나가야 되니까 더 큰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의 변화가 더 큰 소리를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 따라서 우리 주변의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 교란 작용이, 여기서 이제 물리 교란 작용이라는 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뭐 했던 균등하게 분포했던, 균등 분포했던 에너지가 뭐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머리를 편 거, 변화되는 거 됐습니까? 균등에 골고루 퍼져요. 공기가 이렇게 가만히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소리가 날 리가 없어.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선풍기 돌아가는데 선풍기가 소리가 나죠. 그렇죠? 얘가 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에, 파동에 의한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파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 일단 뭐 우리 단어 살펴보죠. 그렇죠. 그래서 an analogy often given for sound is that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a steel pond. 이런 단어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 들여다볼 것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있고 that 있고, 그 다음에 that of 이렇게 붙여서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요런 정도가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 waves radiate outward from the point of impact. 임팩트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충격이죠, 충격. Just as,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 이거는 문법적인 거고. Sound waves radiate from the sound source. 소스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법적인 거 보면, 뭐 문법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비교하는 표현, just as, 마치 뭐뭐와 똑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서 이 똑같아지더라.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과학 설명이야. 소리와 빛이 어떻게, 특히 여기선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38번입니다. 빨리 늦어서 빨리 준비하세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소리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글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 비유한 예시를 들고 있어. 어떤 현상을. 첫 번째 뭐냐? 소리라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 뭐 고요한 연못풍에 돌 던지는 게 소리가 발생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 했고요. 그러면 사방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이 생긴 지점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뭐 이러한 현상 물 출렁출렁출렁출렁 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자 여기서 교란작용이라는 말이 쓸데없이 어렵게 쓰였어. 교란작용. 됐습니까? 자, 교란작용. 자, 교란작용이란 뭐라, 가만히 물을 떠가지고 가만 놔두는 게 교란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란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가 뭔가를 방해하거나 이런 걸 보고 교란이라고 하는데, 자, 친구들끼리 잘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 그 가만 놔두면 교란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갖고 뭔가, 뭔가를 자꾸, 어떤 뭔가를 자극을 주는 거. 이런 게 교란인 거죠. 뭔가 변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교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래서 두 번째 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기 딱 때리면 당연히 소리 나는데. 됐습니까? 소리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왜 소리 난다? 옆에 있는 공기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할 때 소리가 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막대기 부딪힐 때 사실 소리 나는 건 얘들이 진동하기 때문인데, 어, 그럼 얘들이 진동하니까 진동이 밖으로 퍼지는 거죠. 어쨌든 됐습니까? 압축되고 압축이 되면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그 자연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균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모여있던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퍼져나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돌점 발생하면 에너지가 음파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를 또 들고 있어. 소리 설명하려고. 근데 이번엔 돌 두 개를 얘기해. 하나는 뭐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하나는 가벼운 돌이고 하나는 무거운 돌인가 봐. 돌 두 개를 딱 던졌는데 마찬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 똑같은 일이 발생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뭐냐, 소리가 난다는 얘기야. 소리가 들린다. 붕덩붕당. 됐습니까? 그런데 왜 두 개냐, 하나는 큰 소리 나고 하나는 작은 소리 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어? 그 더 큰 소리 뭐 다른 소리, 그 둘이 아마 더 많은 공기를 받고 났다는 얘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발생시켰다는 얘기고, 더 많은 에너지가 퍼져나가니까 더 큰 소리가 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리적 교란작용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충격을 가하는 거, 변화를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리 만든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surface는 표면이고요. 아, 내가 단어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예, 쭉 파악하고 나서 단어 뜻이 못 알아는 거. 일단 뭐 가르치는 거, 에너지는 비유, 비교, 비유법, surface 표면, steel은 잔잔한 이라 뜻입니다. steel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뜻과는 좀 다르죠. 잔잔한, 고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diate. 자, 하늘색은 어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문법이라든지 내용상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you will get a sound.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뭐 bang, 뭐 bang, bang이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는 h로 시작하는 단어하고 같은 거죠. 지금 big bang 하면 큰 꽝이죠. 큰 충격이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긴 한데요, 뭐 문법적으로 뭐 여기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뭔지 사지 말고 여기는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렇습니까? 여기에 왜 보르장머리라는 얘기를 하느냐, if가 그 뜻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is compressed and energy builds up. 에서는 뭐 approach라는 단어는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mediately도 이제 여러 번 봤어야죠. 지금쯤에 이거 하늘색 칠할 필요가 없어야 돼 원래. 그 다음에 compress도 알고 있어야 될 단어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는 뭐 a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ear in front of them, 뭐 them에 대한 얘기, 왜 it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겠죠. 왜 여기는 them이 와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왜 R가 아니고 E즈냐.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갑자기 또 이런 걸 붙이고 있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the point of impact, impact occurs, this energy is released as sound waves. 오케이. 그래서 어휘는 뭐 occur 같은 거 굳이 칠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release, release도 이제는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1 6학년, 아니 고1에 6월달이라면 그 다음에 뭐 as 문법적인 건 뭐 이런 것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오케이. 그래서 뭐 as 정도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as가 뭐 다 똑같고, as는 세 가지 as가 있다는데 그 중에 뭐냐라는 얘기겠죠. 그럼 좀 긴 글이네요. If you try the same experiment with two heavy stones, exactly the same thing occurs, but you get a different sound due to the density and surface of the stones. And as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a louder sound. 그래서는 뭐 일단 어휘는 뭐 experiment, 그 다음에 exactly, 그 다음에 density, 그 다음에 뭐 likely? Likely도 뭐
likely가 들어가면 어떤 likely가 이제 뭐 들어가는 거 여러 번 봤을 건데 likely가 들어가면 뭐 어떤 느낌이다 뭐 likely 들어가니까 뭐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먼저 if you try 뭐 마찬가지고요. The same experiment with two heavy stones exactly. The same thing, but you get a different sound due to the density and surface of the stones, and as they have displaced. Displaced라는 어휘? But you get a different sound due to and as they have light well a lot of sound. Okay, 그 다음에 and so 뭐 and so a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will produce a sound. 그래서는 일단 뭐 어휘적으로는 뭐 physical 뭐 disturbance는 아까 봤고요. 그다음에 atmosphere.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뭐 요거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뭐죠? 결론 맺을 때 쓰는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오케이. 뭐 이런 정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또 안 움직이네 이거. 야. 이거 좀 커서 그런다 파이. 자 그래서 여기 스틸까지 알아드렸고 그 다음에 radiate. radiate는 이 글에 나오고 있는 글 단어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건 좀 안 되겠구나. 일단 방사하다, 내뿜다, 퍼져나가다. 그리고 뭐 방사능 하는데 그게 영어로 radiation입니다. radiation이 방사능이 방사능.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radiate 하면 밖으로 내뿜다, 뭐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깥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해내는 걸 radiate라 합니다. 명사형은 radiation이고요, 방사능이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disturbance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방해 됐습니까? 교란 가만 안 놔두는 거 disturbance.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요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아침에 되면 이제 청소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는데 아 나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 이럴 때 그 문고리에다가 do not disturb 이런 걸 붙여놔요. 그 뭐 영어로는 do not disturb라고 써있고 우리말로는 방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disturb가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disturbance. 그 다음에 approach. approach는 뭐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접근하다죠. 접근하다 가까이 come closer죠. come closer. 그 다음에 immediately 즉시죠. 즉시 지체 없이. 오케이, 그 다음 compress 압축하다입니다. compress 압축하다 밀도를 높이다. 그 다음에 occur는 뭐 잘 알아야 되는 단어죠. 당연히 occur 발생하다 무슨 일이 생기다 이런 뜻이죠. occur 발생하다 생기다. 어? 이거 왜 이래? 잠깐 정리 좀 해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release. release 하면 방출하다 밖으로 내놓다 release 방출하다. 그 다음에 experiment 실험. 그 다음에 exactly 정확하게. 그 다음에 density 밀도. 그 다음에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 뭐 추측하는 얘기를 할 때 자꾸 나오죠. likely 뭐 be likely to do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고 봤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수고 be likely to do. 그 다음에 displace. displace 위치를 이동시키다. place가 놓다 두다인데 displace니까 한 번 더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ysical 육체적인이란 뜻도 있고 물리적인 실질적인.
그 다음에 atmosphere는 뭔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 뭐 환경이란 뜻도 있고요, 대기란 뜻도 있고요, 대기권 할 때 그 대기, atmosphere, 환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 atmosphere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 첫 문장이 뭐냐? 뭔가 우리의 과학적 설명이라는 걸 딱 첫 문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빛은 이동한다. in waves 뭐의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됐습니까? 뭐 지진파 이러면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하고 똑같이 빛과 소리가 이동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n analogy often give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n analogy often given for sound is that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a steel pond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자주 주어지는 비유 이런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여기에 give가 주다인데 그거에 pp형이니까 입장 바뀐 거죠. 저 비유가 줍니까? 사람들이 비유를 주는데 그걸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 주의하세요. 자주 제시되는, 옆에 자수 자주 제시되는, 제시되는 거,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 뭐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자주 제시되어지는 비유는 is that of, 됐습니까? 자, 그거다. 뭐 하는 것이다. 던지는 거래요. 작은 돌을 어디다가? surface of a steep pond, 고요한 호수의 표면에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is가 온 이유는 주어가 an analogy가 주어고, 그쵸? 그럼 analogy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is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냐? analogy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analogy를 잡아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analogy가 들어가니까 뭔 소리가 되냐? 자주 소리에 대해 소리를 비유하기 위해 자주 제시되는 비유는 뭐의 비유다? 작은 돌 던지는 것의 비유이다. 됐습니까? 이게 대시 analogy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those 이런 게 오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analogies가 왔었으면 여기에 대시 오면 안 되고 그때는 those가 와줘야 되겠죠. 지칭입니다. 지칭의 수가 얘가 지금 analogy라는 단수를 다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이라는 단수 형태고요. 만약에 데리고 온 게 analogies라는 복수였다면 여긴 that이 아니고 those가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 있게 해서 보면 작은 돌을 던지는 비유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뭐든 뭐다 소리에 대해서 자주 주어지는 어떤 비유는 작은 돌을 던지는 비유 이다라고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surface는 표면이고 steel 조심해 하셔야 되겠죠. steel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I still like you, 나 여전히 널 좋아해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만 봤지만 여기에 steel은 무슨 뜻이냐? 이거의 영영풀이는 not moving의 뜻입니다. not moving 가만히 있는. 됐습니까? 고요한, 가만히 있는. 규진아, 너 안 가도 돼? 7시 반이나 됐는데? 나중에 다 마무리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냐 했냐면요, 소리와 빛이 파동의 형태로 이동한다 했고,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소리와 빛이 파동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파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동이 방사에 퍼져나가는데 이거의 outwards의 반대말은 inwards겠죠. inwards의 뜻은 안쪽으로란 뜻이고 outwards는 바깥쪽으로겠죠. 뭐 out를 in으로만 바꿔주면 반대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는데 파동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뭐로부터? from the point of impact,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런 뜻이죠.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다시 한 번 더 뭐 하고 있습니까? just as를 써서 얘가 또 뭐 하고 있다? 또 analogy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just as의 뜻이 딱 뭐뭐처럼 이라니까 뭐뭐처럼 뭐 한다 라는 얘기를 보고 국어 시간에 비유라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라는 말을 써서 비유했고 여기는 just as라는 걸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란 자꾸 이거 됐습니까? 여기다가 비둘기를 그렸어. 아 그건 상징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유와 상징? 뭐 책 제목 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것을 좀 더 눈에 보이거나 좀 더 쉬운 걸로 바꿔서 설명하는 걸 analog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sound waves radio 마치 뭐 하는 것과 똑같이 소리의 파동이 뭐로부터 여기에 이제 the point of impact에 해당되는 게 the sound source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waves에 해당되는 게 sound waves인 거야. 그러니까 just as를 가지고 앞뒤로 just as를 사이놓고 way 그러니까 내가 비유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유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go하고 went를 해놨어. go하고 went를 해놨어. 는 뭐 아까 뭐 see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겠니 이거 하는 게 analogy죠. 그럼 여기다가 go하고 went를 짝지어놨으면 see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so. 그러니까 얘가 얘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봤더니 얘는 아 이거 과거 관계니까 과거 관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 analogy라 합니다. 이 글에 맞춰보면 여기에 waves였죠. 그쵸? waves가 뭐한다? radiate 하는데 뭐로부터? outwards로 뭐로부터? from the point of impact. 그러니까 여기 wave가 sound waves 그 다음에 the point of impact가 the sound source 됐습니까? 오케이, radiate 다음에는 outwards가 생략된 거죠. 어차피 있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퍼져나가니까 됐습니까? 파동이 바깥으로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듯이 소리의 파동도 소리가 난 그 근원 지점 사운드 소스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this is due to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자 여기에 있는 the air around us를 밑에 가서 한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the air around us가 밑에 가서 뭐가 됩니까? atmosphere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대기니까 이게 atmosphere. 그래서 the air around us가 atmosphere의 영영풀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atmosphere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때문이다? 교란 때문이다. 자, 이 단어가 문제의 단어예요. 교란. 됐습니까? 뭐 어디 속에 있는 대기 속에 어떤 교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거 디스가 가리키는 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소리가 나는 거. 파동이 퍼져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 이것이 전부 다 대기 속에 어떤 교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내가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여기에 사운드 소스로부터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귀 고막을 진동시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2번 문장하고 3번, 2번 문장 맞나?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이 뭘 했냐면, 비유를 하긴 했지만, 뭔가 무슨 설명했냐면 개념 설명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면 애들이 이제 씨 잘 모르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 하고 있냐? 다시 예시 2번을 쓰고 있죠. 아까 전에 예시 1번은 고요한 스틸 펀드의 서피스에다가 돌 던지는 게 예시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랑 뭐가 같이 있는 거냐면 개념과 플러스 예시가 같이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개념 예시 다시 개념 예시 됐습니까? 개념으로만 쭉 얘기하면 니들이 뭔 소리 하는 거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개념 어려운 거 얘기한 다음에 자 이렇잖아 이런 건 알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야. 그런 다음에 또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고 있어. 그래서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you will get a sound. 그래서 네가 막대기 두 개를 꽝 충돌시키면 너는 소리를 얻게 된다. 소리가 난단 말이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if의 뜻이 뭐기 때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이죠. 조건절에는 보장머리 없이 미래시에 쓰지 않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네가 막대 두 개를 꽝 충돌을 시킨다면 지금 안 시키고 과거에도 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안 해봤겠죠. 근데 미래에 이렇게 해본다면이지만 will을 넣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는 주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넣어줘야 됩니다. 보르장머리 if라고 뭐 중학교 때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뭔가 예를 들었죠. 그러면 이러한 예를 들고 이 현상에 대한 뭐를 하고 있다. 이번엔 예시 2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Immediately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mmediately의 아주 좋은 위치는 사실은 여기야. 제 끝에. 그리고 in front of them은 the ai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air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as는 뭐뭐함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의 as라고 해요. 시간의 as. when으로 when이나 뭐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에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en the sticks approach together each other 해서 막대기들이 서로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때 다가갈 때 the air in front of them is compressed. 그것들 앞에 있는 공기가 수동태죠 지금. 그렇죠? 뭐 되어진다? 압축되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댐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주목하라고 했는데 이 댐은 뭘 잡아왔기 때문이다? 더 스틱스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들 앞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막대기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즉시 압축을 받게 된다. 됐습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건 뭔 얘기냐 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 같은 게 오면 안 되는 거야. 더 스틱스를 잡아오는데 어떻게 it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is가 오는 이유는 공기가 압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압축된다고. the air는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is가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ress의 뜻은 압축하다인데 공기가 압축을 합니까? 압축되어집니까? 압축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pp 넣었으면 b 플러스 pp 됐습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when 대신에 as를 또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as the point 아 잠깐만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 자 여기서 이제 the point of impact occurs 요거 해석하면 뭐 충격의 지점이 발생하게 될 때인데 위에 말로 치환하면 막대기가 부딪히게 되는 순간 그 막대기가 부딪힌 그 부분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말이야. 충격 지점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released 방출된다. 쌓여있던 에너지가 자, 자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균형을 싫어한다 그랬어. 바람이 왜 불어? 한쪽엔 공기가 많고 한쪽엔 공기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려고? 공기가 골고루 섞이려고. 많은 공기가 있는 쪽에서 적은 공기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부터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방출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as의 이번에 as의 뜻은 뭐뭐로서란 뜻이죠. 뭐뭐로서. 그래서 as의 세 가지 뜻을 정리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건 뭐뭐로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하기 때문에로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서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는 무로서 소리 파동으로서 파장으로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어떤 형태로 소리의 파동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리로 방출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막대기 두 개가 부딪히는 이거를 이제 뭐 충격의 지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위에 이거를 좀 하려면 위에 방금 얘기했던 이걸 되돌아가면 막대기 두 개가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에너지가 뭐 하게 된다? 소리의 형태로 sound waves as 로서 as sound waves is released 방출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s released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앞에 나왔던 비슷한 단어로 바꿨으면 뭐다? 바로 radiate죠. 됐습니까? 밖으로 뿜어나가는 게 근데 이제 그 radiate는 방출되다고요. 됐습니까? release는 방출시키다인데 에너지가 방출을 시킵니까? 방출되어집니까? 되어지니까 또 아까 전에 압축된다 할 때 수동태 썼듯이 여기도 is released 해서 수동태 썼죠. 방출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했어? 또 실험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얘가 또 뭐하고 있고 또 예를 드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했냐? 여기서 예시했죠, 예시. 여기에 다시 한번 그 밑에 문장 뭐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설명. 그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고 있어. if you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또 예를 드는데 이제 if we try the same experiment with two heavy stones,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서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본다면,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will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만약 라면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였어요. 저 뒤에 보면 아니네, 여기 will 안 넣었네. 어쨌든 똑같은 실험을 두 개의 무거운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야?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소리가 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소리가 난다. 여기에 해석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데 소리가 당연히 난다 이 말이고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왜 두 개일까 이 말이야. 두 개. 우리가 둘을 뭐 할 때 자꾸 씁니까? 둘을 비교할 때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 but이 나오는 거, but. 똑같은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 둘은 뭔가 다른, 둘 두 개를 했을 때 하나는 좀 이렇고 다른 하나는 좀 이렇더라. 하나는 풍당 하고 빠지고 하나는 붕덩 하고 빠지더라. 됐습니까? 그 얘기가 but 뒤에 나오예요. You get a different sound 나오죠. 너는 다른 소리를 얻게 되는데, 얻게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죠. due to the density and surface of the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때 그 돌들이죠. 돌 두 개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고요. 돌들의 뭐 때문에? 밀도와 그리고 표면 때문에. 돌의 밀도와 돌의 표면. 돌의 밀도가 높단 말은 그만큼 같은 비슷한 크기라도 더 무겁겠죠. 그렇죠? 그 다음 표면이 매끈하냐? 어? 거울로 닦아 놓은 것처럼, 아니 뭐야, 거울처럼 매끈하냐 아니면 거칠거칠하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 됐습니까? And 그리고 as they have displaced more air. 자, as는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 as는 because야. 그리고 and because. 됐습니까? 이제 설명. because 뒤에 뭐뭐이기 때문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라고 또 뒤에 여기에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러니까 여기에 앞쪽은 예시고요. 이 글덩어리는 앞쪽은 예시고 뒤쪽은 뭐다?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돌 두 개를 가지고 실험하는 예를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but 뒤부터 됐습니까? 아, but 뒤부터 due to부터죠. 정확하게는 due to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다른 소리가 나는 걸 이런 것 때문이야 했어. And because they have displaced, they는 또 the two ston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그것들이 뭐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변동시켜 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displaced는 지금 이 글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단어는 disturbed죠. 됐습니까? disturb. 그러니까 disturbed도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displace도 뭔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displace. 됐습니까?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공기를 뭐 했기 때문에 위치 이동시켰기 때문이고요. 여기 선택진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됐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have 플러스 pp가 왔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많, 여기에 이제 그리고 여기 뭐뭐이기 때문에잖아. 여기에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쉼표하고 이렇다. A louder sound. A louder sound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적당하냐면 뭐 A louder sound occurs 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가 뭐한다? 발생한다. 생기게 된다. 됐습니까? 자, 참 due to에 대해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due to 주의해야 될 건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아닌 명사만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여기서부터 더부터 시작해서 stones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them. due to them.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 뭐? 밀도와 표면. 됐습니까? 밀도와.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못 오는 거, 이 due to 자리에 못 오는 거는 because도 못 오고요, as도 못 오고요, since도
못 옵니다 전부 다. 누가 뭐뭐 하기 때 이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대신 얘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because of라든지 due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because of 그 다음에 owing to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했을걸. owing owing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o-a-c-c-o-u-n-t of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것들은 due to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다. 얘들은 전시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제 and so 나왔어. and so 그리고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됐습니까? owing to 이거 붙였어야 됩니다. O-W-I-N-G 그리고 그래서 결론 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A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in the air around us will produce a sound. 그리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여기에 뭐 육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이야. 물리적인 교란 물리적인 뭐 이렇게 하는 거 disturbance 물리적인 교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속에 어떤 물리적인 교란이 뭐하게 될 것이다? 소리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저는 컨닝 좀 하고요. 그럼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문장은 뭐냐? 소리와 빛은 파동의 형태로, 파장의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니까. Sound and light travel. 어디, 왜 안 돼, 이거? Sound and light travel. 어이씨. 잠깐만. 꺾어 다시 꺼야 되나? 바쁜데 너 왜 이래? 형 바쁘다고. 이젠 될라나? 안 되네. 다행이다.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In waves의 뜻이 파장의 형태로 이런 뜻입니다. 이동하다는 뜻이니까 move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비유가 비유는 비유인데 어떤 비유라면 뭐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제시되어 자주 제시되어지는 한 가지 비유는 뭐다? 뭐다? 돌을 던지는 것의 비유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봐보면 그래서 often given이었죠. 자주 주어지게 되니까 often given for sound is that of죠. that of 던지는 것이가 throwing a small stone 어디다가 onto the pond of였나요? onto a surface 참 pond 뒤에 표면이죠. Surface of a steel pond죠. 됐습니까? 자, 그럼 동의어들 보면 analogy가 비유죠. 비유. 그러면 한 가지 비유란 말은 한 가지 비슷한 거 similarity도 되겠죠. 한 가지 비슷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parison 한 가지 비교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analogy, similarity 그 다음에 comparison 비교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비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hat 밖에 안 됩니다. 딴 애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뭐기 때문에 analogy를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그 I like that 할 때 그 that이야. 됐습니까? 생략도 안 되고요. that overthrowing 그 다음에 still 고요한 호수였죠. still pond 그럼 고요한 호수니까 quiet pond라고 해도 되겠죠. 옆에 있는 quiet는 안 될 거고 얘는 꽤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still pond, quiet pond 고요한 호수의 표면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다음 파동이 퍼져나간다 바깥쪽으로 뭐 충격 지점으로부터 뭐랑 똑같이 소리 파동이 뭐로부터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뭐하는 것과 똑같이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waves가 뭐한다? radiate 한다. 어느 쪽으로? outwards, 바깥쪽으로. from the point of 뭐의 지점? 충격의 지점이었죠. impact, point of impact. 뭐랑 똑같이? just like, just as 가 뭐랑 똑같이? just like sound waves가 뭐하는 거와 똑같이? radiate 하는 거와 똑같이 뭐로부터? 소리의 근원으로부터 from the sound source 됐습니까? 그러면 waves radiate 했듯이 소리가 퍼져나간다니까 waves spread 해도 되겠죠. 퍼져나가다 spread, radiat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his is는 앞에 그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due to a disturbance 어디 속에 있는? in the air around us. 이렇게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렇게 소리가 발생하는 일은 스틸폰드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소리가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누구 때문이다? 교란작용 때문이다. 가만 안 놔두는 것 때문이다. 누구를 안 갖다 가만 안 놔두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disturbance가 되면 interruption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isruption도 되겠죠. 그러니까 disturbance, interruption, disruption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막대기 두 개를 친다면 네가 소리를 얻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다음 바로 갑시다.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 그 막대기들이 서로에게 다가감에 따라 였죠. 뭐뭐 함에 따라 다가감에 따라 다가갈 때 너는 공기가 즉각적으로 즉각 종기는 공기인데 바로 앞에 있는 그것들 앞에 있는 녀석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기 바로 그것들의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뭐 되어진다? 압축받고 그 다음에 빌드업이죠. 이 답은 그럼 뭐가 쌓인다 였습니까? 뭐가 쌓인다? 그게 쌓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인데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you will get a sound. 소리를 얻게 되겠죠. you will bang이 되면 you will hit도 되겠죠. you will hit two sticks together you will get a sound. 그 다음에 두 막대기가 서로에게 다가갈 때니까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the air가 immediately 하게 in front of them이 뭐 압축받아 바로 막대기들 앞에 있는 그 공기가 압축받고 그리고 뭐가 쌓인다? 에너지가 builds up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가지 되는 것은 directly도 되겠죠. directly 아, directly 어찌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니까 바로 directly 바로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가 쌓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energy generate도 되겠죠. 오케이. 그럼 약간 바꾸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발견한 그거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it이냐 them이냐 됐습니까? the sticks를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them이라야지 it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in front of it이 아니고 반드시 in front of the sticks them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충격의 지점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에너지가 뭐 되어진다? 방출된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써? 소리의 파동으로써. 됐습니까? 소리의 파동으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해본다면이죠. 아, 이 문장 가게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 this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격의 지점이 발생하면 이 쌓였던 builds up generate 발생된 에너지가 뭐 되어집니까? 방출된다 했죠. 아이고.
아이고. 릴리즈드 방출된다. 그 다음에 파동으로서니까 몸으로서의 as죠. as sound wave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쭉 보면 만약 네가 해본다면 똑같은 실험을 뭘 가지고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네가 다른 소리를 얻게 된다. 여기까지 해줘.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이라고 했어. 뭐 때문에? 그 돌들의 뭐와 뭐 때문에 표면과 아니 밀도와 그리고 표면 때문에 표면의 다른 점들 차이점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해놨기 때문에 옮겨놨기 때문에 옮겨놨을 것 같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그래서 더 작은 소리가 나요? 더큰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 you try the same experiment죠. 똑같은 실험을 with two heavy stones.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exactly the same thing이 occurs 하지만 그러나 아이고야. 그러나 그러면서 end에다 막 똑같은 시 그러나 exactly the same thing occurs but you get a different sound. 니가 소리, 똑같은 소리가 날 리가 없죠. 둘이 다른데. 그 다음에, 표면, 밀도와 표면, 그 돌들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니까, due to죠, due to the density, 밀도. And the surface of the stone, 돌들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nd죠. 그리고, As day가 와야만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더 스틱스죠. 스틱스 막대기들이 have 막대기들이 뭐 옮겨놨잖아. displace 옮겨놓다. 막대기들이 옮겨놨으니까 day죠. day have 같이 해야지.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그래서 더 작은 소리, 더 quieter sound야, 더 louder sound야, 더큰 소리가 여기에는 occurs 발생한다라는 것이 생겼다 했죠. 왜 생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앞에 안 볼래? 여기 occur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더큰 소리가 생긴다기 때문에 생략해버렸어요. 읽어보면 짜증나죠. 됐습니까? 그냥 뭐로 보이냐면 더큰 소리 이러고 끝내버렸어.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영어 짜증나죠. 생략 때문에. 됐습니까? 이 생략이 짜증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더큰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른 거될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exactly the same이니까 precisely the same이고 just the same이죠. 정확하게 precisely the same. exactly the same. just the same. 오케이. 그 다음에 딴 거는 뭐될수 있는 거 여러 개 되는 거 없네요. 동의요? 안 했고요. 여기 딴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방해가 어디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속에 어떤 물리적인 방해가 뭐할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뭘 만들어내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운드 웨이브즈였나요? 사운드였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야, 이걸로 돼 있구나. 잠깐만, 비켜봐. 오케이. 자, 그래서 and so a physical 엄마야, 뭐니? 아, 여기서 긁어놨네.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will produce a sound.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방해, 물리적인 방해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가만히 안 놔두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되는 거 한번 보면요. 여기가 물리적인 어떤 교란작용이니까. 그러면 natural 해야 되겠죠. natural disturbance. virtual은 가상의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실질적인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인 물리적인이 와야 되니까 가상의란 뜻이에요. 우리가 VR 할때 V가 virtual의 첫 글자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disturbance가 되면 disruption도 되겠죠. 가만 안 놔두는 거.
그 다음에 will make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중학생이 will make a sound 했을 텐데 produce 했고 produce가 되면 cause 되겠죠. We cause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eliminate는 제거하다기 때문에 안 되겠죠. 소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발생시키는 거죠. eliminate 하는 게 아니고 make 하고 produce 하고 cause 일으키고 만들고 발생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수업 방식이 여러분한테 좀 더 나은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약이구나. 요약이 쉽지. 자, 여기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문제가 과학이었는데 지금 또 과학이야. 됐습니까? 자, 먹이사슬은 우리가 막 분석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우리말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해서 야, 이 글 다음에 이 글이 나오는 게 당연하네를 자꾸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뭐 에너지원이 뭐냐, 먹고 뭐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거, 과정이 뭐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이쪽을 왼쪽을 오른쪽을 보고. 그래서 좌지문 우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먹이사슬은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원으로부터 먹고 먹히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1년의 유기체를 통해 1년의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 머리 쥐날라 그럽니까? 됐습니까? 지금 먹이사슬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먹이사슬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어.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첫 시작은 생산자죠. 생산자. 그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다 배웠죠. 생산자가 바로 식물이지, 식물. 시작이 여기 있단 말이야. 1차 생산자죠. 됐습니까? 아니, 1차 없죠, 참. 그냥 생산자라 그러죠. 먹이사슬은 식물 속에, 생산자 속에 있는 에너지, 이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게 되냐? 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여기로부터, 먹이사슬은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부터 먹고 먹히는 반복 과정 속에서 1년에 유기체, 유기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동물, 동식물을 얘기하는 거야.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생물. 그니까 그 먹이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생물을 통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것들을 통해서 1년의란 말이 뭐 그 계속 연속되는 이런 뜻이야. 연속되는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먹이사슬이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 한 거야. 됐습니까? 먹이사슬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문장.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봐. 또 개념 얘기했지? 밑에 보세요. 또 예하고 있자, 예시. 됐습니까? 개념 얘기하고 예시하고 이릅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풀을 뭐, 풀은, 이게 아까 이거 뭐 식물 얘기했죠. 토끼에게 먹히지만 이번에는 토끼는 여우한테 먹힌다.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얘도 유기체고, 얘도 유기체고, 얘도 유기체인데 식품 에너지가 이 유기체로부터 다음 유기체로 이동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한 먹이사슬이다. 이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니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는지 보자. 이 먹이사슬은 식품 에너지가, 이 먹이사슬은 식품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전달되는, 이렇게 되네, 가만 보니까. 뭐를? 연결. 연결을 의미한다. 먹이사슬은 의미한다. 뭐를 연결한다? 뭐를 의미한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 됐습니까? 근데 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식품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전달되는 걸 의미한다. 또 뭐했어? 또 개념했어.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했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고 다 알고 있는 걸 영어로 표현했을 뿐이야. 됐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나와, 딱 봐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이잖아.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 딱 글 영어를, 영어 쪽을 보면, 영어를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여기서 눈치챘어야 돼. 아,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싶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각 이동 단계에서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인 80에서 90%가 어떻게 못 되는 것, 열로 손실되는 것으로
뭐 되어져 왔다? 관찰되어져 왔다. 딱 봐도 시제가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어져 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이동 단계라 그러면 아까 전에 풀, 토, 여에서 요렇게 가는 단계에서 또 토끼에서 여우로 가는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을 갖고 있었으면 얘가 한 90이나 아니면 또 뭐 아니지 얘가 가져가는 게 손실된다 했으니까 얘가 가져가는 건 10이나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을 하나 먹는 게 아니고 풀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채우고 얘도 100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또 다음 단계에서 얘는 여우가 가져간 건 이 10중에서는 뭐밖에 안 가져간다? 여기서 뭐 날라가면 뭐야? 2나 1만 가져간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의 형태로 열로 날라가 버린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각 이동 단계에서 잠재적 에너지에 상당한 부분 잠재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가 갖고 있던 100%의 에너지 중 80, 90%가 그렇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됐습니까? 열러서 손실되는 것으로 관찰되어져 왔다. 자, 관찰한 거야? 관찰된 거야? 관찰된 거죠. 자, 이거 딱 여기 딱 쳐다보고 아, 이거 옆에 뭐 사용되겠구나.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죠, 이거.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손실이 뭔지, 뭐, 단계가 뭔지, 뭐, 잠재적. 이거 P로 시작하는 단어죠? 이거 쳐다보면서, 아, 이거 P로 시작하는 단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아, 이제 결론 내는구나. 됐습니까? 맞나? 아니네. 아, 맞지. 결론 내는 거 맞지. 그래서 하나의 연쇄 안에 있는 단계나 연결의 수는 보통 네다섯 개로 제한되어진다. 이게 이 말이 어려운 거야 이제. 이 말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이거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그래서 하나의 연계 연속 쭉 이어지는 것 속에 단계나 연계 수는 네다섯 개로 제한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밖에 안 그린데,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얘가 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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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은 안 생긴단 말이야. 왜냐, 갈 때마다 얘가 100 갖고 있었는데, 얘가 가져가는 게 점점 없어져. 결국 얘가 가져가는 게 되면 0에 수렴하겠지, 0에. 그쵸? 그럼 얘가 얘 저거 먹었자 0.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껏 최대 가봤자, 단계가 4단계라 5단계밖에 못 간단 말입니다. 보통은 뭐 한 3단계에도 아 4단계도 사실 많죠. 너무 계속 이어서 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연결 단계가 어떻다? 무한히 이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무한히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 요거 때문에. 됐습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한하는 거야, 제한 당하는 거야. 또 수동태죠, 뭐. 됐습니까? 뭐, 제한하면 L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P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것도 막 떠올라야 돼. 그렇잖아. 됐습니까? 뭐, 이거 하면 뭐, 연결하면 뭐, C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L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제한된다. 먹이사슬이 짧을수록 또는 유기체가 하위 영양단계에 가까울수록 이게 뭔지 이해해야 돼. 가까울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량이 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연한 얘기. 됐습니까? 자, 먹이사슬이 짧 여기서 끝났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A의 경우 A 또는 있으니까 A의 경우 또는 B의 경우 했어. 또는 여기까지 갖다 치자. 근데 어떤 유기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생물이라니까. 생물, 동식물. 유기체가 하위 영양,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 말고 어디쯤 있는 애? 식물 쪽에 가까운 애일수록 이 말이야.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져가는 양이 당연히 당연한 얘기했어. 당연한 얘기. 더 커진다. 뺄셈이 아니고 뭐야? 나눗셈이 나눗셈. 가져갈 때마다 뭐 하는 거 곱하, 뭐 한 다음에 뭐 해버린 거야? 내가 가져온 것에 100 곱하기 80 또는 90 한 다음에 자기가 받게 될 거에 빼버려 놨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그래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 어디서 혹시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 여기 어떤 문법적인 옆에 어떤 문법적인 게 있고 어떤 단어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섭취량이란 단어. 됐습니까? 이거 C로 시작하겠죠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보겠습니다. 하늘색과 초록색. Food chain means the transfer of food energy from the source in plants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ansfer. 전달하다, 전달하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달하다. 아, 여기는 전달이네요. 명사로서. 전달, 이동. 그 다음에 organisms, 유기체죠. process, 과정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 단어 쭉 하고 나갈까? 네, 단어, 아니야, 그냥 쭉 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그래야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In a grassland, grass is eaten by rabbits while rabbits in turn are eaten by foxes. 자, while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Okay, in turn.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는 뭐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 문법적인 거 살짝 짚어보면요. 뭐 이런 거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브를 기준으로 여기 오브를 기준으로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Of eating and being eaten 이런 식으로 눈치챈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뭐 하나도 없고요 할 거. 그 다음에 This food chain implies 오 나왔네요. The sequence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Producer는 알 거고 consumer도 알아야지 원래. A higher traffic leve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 여기 딱 보이죠. 됐습니까?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여기 칠할 것 같다라는 거 자꾸 하는 게 훈련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 A to B 보이죠? From A to B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It has been observed that at each level of transfer a large proportion 80-90% of the potential energy is lost as heat.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이런 뜻도 있는데 생뚱맞게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observe죠. 오케이. 그 다음에 proportion 됐습니까? B 뭐 그 다음에 potential 아까 얘기했던 됐습니까? 네, 문법적으로는 요 부분 요렇게 보고 또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쳐보고 얘는 뭐다 라고 얘기하죠. has been observed.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네, 뭐 as가 여러 번 나오니까 뭐 a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Hence,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is restrictly. 먼저 만난 while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었죠. 근데 여기는 but이나 however입니다. 그 다음에 in turn은 뭐 어떤 의미냐. 뭐 역할을 바꾸어서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역할을 바꾸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뭐 이런 거 in turn. 그 다음에 imply 같은 경우에 밑에도 나와있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means죠. means. 의미하다. 그 다음에 sequence는 뭐 순서 과정이라는 뜻인데 뭐냐? 이거 1단계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2단계, 그 다음 3단계 이런 걸 보고 sequence라 합니다.
sequence. 뭐가 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현상을 보고 sequence라고 해요. sequence. sequence 단어 뜻은 여기서는 뭐 연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일어나고 다음 연쇄, 연쇄작용 sequence. 그 다음에 consumer는 producer가 생산자니까 consumer는 소비자겠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consume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consume 파생어. consume 뭐하다? 소비하다, 먹다, 소모하다. 그 다음에 traffic은 영향의라 했죠. 그 다음에 observe는 뭐하다? 관찰하다도 되고 준수하다 난 뜻도 있다 했어. 관찰하다도 되고 준수하다, 따르다, 법이나 규칙을 따르다 또는 관찰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프로포션은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은 잠재적인 이라죠. 잠재적인.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을 발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hence는 그래서 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래서. so의 뜻이요. so. 그래서. 그 다음에 restrict. 제한하다. 제한하다. restrict. 제한하다. 그 다음에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available. 뭐 이 자리 제가 앉을 수 있을까요? Is this seat available? 그 다음에 intake. 섭취라고 돼 있죠. 이런 어휘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Food chain means. mean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implies 였죠. I-M-P-L-I-E-S. 아, 원노트는 필기감이 너무 안 좋아. 다른 노트 없네. Food chain imply. 의미한다. The transfer of food. food energy. 그러니까 뭐의 뭐. 푸드 에너지의 전달을 의미한다. From A to B가 나오겠죠. From 없네? through를 썼네. 뭐로부터? From the source in plant. 뭐 속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식물들 속에 있는 에너지의 근원으로부터 뭐를 통해서? 연속을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뭐의? of organisms. 그러니까 생명체들, 유기체들의 연속을 통해서. 윗의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윗부터 설명한 거야. 뭐를 사용해서 반복된 과정. 뭐하고 뭐하는 것의 먹고 그리고 먹히는. eating and being eaten. 먹고 먹히는. eating and being ea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peated가 하는 일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꾸며주죠. repeat가 반복하다인데 과정이 반복하는 거야, 반복되어지는 거야, 생명체들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ing 오면 안 됩니다. repeating 같은 거 오면 안 돼. 반복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eating, 여기 이제 먹는이요. 먹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being eaten은 먹히는 것이죠. 먹히는 것. 전치사 of 때문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명사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먹는 것이니까, 능동이니까 먹다에 ing 붙였고요. 여기는 be 플러스 pp에 ing 붙여서 먹히는 거, being eaten. 그래서 food chain은 에너지, 음식 에너지, 뭐로부터? 식물 속에 있는 에너지 근원을 전달을 의미하는데, 뭐를 통해서? 유기체들의 연속. 유기체가 계속 뭐 풀, 토끼, 여우. 그러니까 여기서 오가니즘즈가 밑에 뭐냐, 이게 밑에 나오는 뭐야, 그레스랑 래빗이랑 팍스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가니즘즈야. 유기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개념 설명했죠. 개념 설명 왔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우씨 무서워할까봐. 이거 되게 고마운 글이야. 개념 얘기하고 얘 들고, 개념 얘기하고 얘 들면 글이 쉬워집니다. 근데 안 그런 글도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뭐 그레스가 있는 땅에서, 뭐 초지에서 grass is eaten. 풀이 먹힌다. by rabbit. 토끼에 의해서.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 누가? 토끼들이 뭐 되어진다? 먹힌다. 여우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레스가 배 깎고 있었는데
뭐 토끼가 한 20이나 10 가져갔고 그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거 20이나 10 중에 다시 20이나 10을 또 곱하기 100분의 80 하면 파, 뭐 2나 1 되겠죠. 2나 1을 여우가 가져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푸드 체인의 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his food chain implied 의미한다. 이러한 푸드 체인이 의미한다. the sequence 뭐를 의미한다? 어떤 아까 얘기했죠. sequence 이 일 일어나고 이 일 일어나는 거 선생님이 그림으로 아까 그렸던 거 과정을 연속을 이어낸다. 자, 어떤 시 시작했죠? 과정은 과정인데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누가 뭐 되어지는 음식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퀀스를 의미한다. 절차 과정 연속을 의미한다. 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더 높은 역량 수준으로.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in which는 선행사 the sequence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뒷문장에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두 문장 들어갈 수가 있죠. 다시 들어갈 때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or higher trophic level in the sequence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 속에서 뭐 되어진다? 에너지가 그 절차 전달된답니까? 그 절차 속에서 전달되어진답니까? 그 절차 속에서 그래서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모더 시퀀스이기 때문에 인더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법들이 있죠. 뭐는 안 된다. 인 that은 안 된다. 대신 얘를 뭐로 바꿔 쓰는 건 괜찮다.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쓰는 건 괜찮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that을 꼭 써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in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 제일 끝에다 놓고 이 자리에 that 쓰는 건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in을 제일 뒤로 보내면 여기에 which든 that이든 다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게 관계대명사에서 얘기했던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변형 문제 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문법성, 어법성 판단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is transfer, 에너지가 전달된다? 모더 시퀀스 그 절차 그 단계 속에서니까 in the sequence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근데 다른 것도 가능한 것들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has been observed 뭐 되어져 왔다? 관찰되어져 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찰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어져 왔다. Okay, that 자, 어디에서로 시작하네? at each level of transfer 어디에서? 전달의 각 단계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a large portion 큰 부분인 그러니까 여기에 쉼표 있고 쉼표 있죠. 됐습니까? AD 앞에 쉼표 있고 퍼센트 뒤에 쉼표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삽입구라 그러고요. 삽입구는 추가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인 뭐 80-90%인 큰 비율이 인 비율 80-90%에 해당하는 큰 비율이 뭐의 딱 포션을 꾸며주네요. of the potential energy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큰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potential energy의 large portion이 뭐 되어진다? 사라진다. 뭐로써? 열로써. as heat 관측되어져 왔다. 뭐 각 이동 단계에서 80-90%에 해당 그러니까 뭐 발휘할 수도 있었던 에너지의 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80-90%에 해당되는 커다란 비율이 열의 형태로 as heat의 형태로 사라져 버린다. 쓰지 못한다. 됐습니까? unavailable 하단 말이야. available 한 게 아니고 un을 붙여서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니까 hence가 매우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게 뭐 자기가 뭐 전달 과정에서 손실되어져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참 문법 설명 그래서 여기에 문법 설명은 얘가 가주어죠. 가주어고 that 이 부분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해석이 이게 주어인 것처럼 여기 이거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측되어져 왔다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각 전달 단계에서
잠재된 에너지의 뭐 엄청나게 큰 비율인 80, 90%가 열의 형태로 손실되는 것이 관찰되어져 왔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얘 가주어 진주어니까 얘는 that 같은 걸로 못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주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생략할 수 없다고 배우는데 뭐 고등학교 때면 가끔씩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which나 what 같은 거 언감생식 못 옵니다. that 또는 가끔 생략.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문법적인 건 자, has been pp죠. 그러니까 has been이 지금 나는 무슨 시제다? has plus pp니까 나는 현재 완료이며 be plus pp니까 수동태다.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한 게 아니고 관찰되어져 왔다라고 해야되니까 has been observed가 형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s의 뜻은 뭐뭐로서죠. 열로서. 오케이. hence.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 단계, 이어짐 속의 뭐? 어떤 단계나 또는 연결의 숫자, 안만 길어봤자 뭐뭐의 숫자는 is죠. 그래서 is죠. 됐습니까? 그 단계의 어떤 절차 또는 연결의 개수가 뭐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restrict 제한하는데 제한되어지는 걸가 또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숫자가 제한을 하는 거야, 제한을 받는 거야. 제한 받고 있죠. 또 수동태고요. 뭐 같은 말은 limited가 있었죠. 됐습니까? 제한되어진다. restricted. 보통 몇 단계 또는 몇 단계로 usually 2-4 steps or 5 steps 또는 뭐 4 links or 5 links 여섯 단계로 제한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애가 가져갈 애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져가는 비율이야. 가져가는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로 줄어든다. 갑자기 머리가 아픈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단계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전체적으로 이글 전체,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다? 더비. 더비격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심표하고 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됐습니까? 더비야 뭐 더 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하는 더비 자, or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 The shorter the food chain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됐습니까? 예, 더 짧게 그 food chain이 뭐에 있을수록 그 chain의 연결의 시작 부분에 있을수록 or 붙여서 더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nearer 누가? 더 생명체가 그 푸드체인의 시작 부분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여튼 뭐야 제일 왼쪽 편에 더 가 있을수록이야. 됐습니까? 그럴수록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져가는 양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당연히 어떻게 써? 더 커진다겠죠. The greater 더 커진다. 뭐가? 흡수하는 에너지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인테이크 하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커진다라는 그런 단어가 와야지 여기 이 자리에다가 작아진다 더 적어진다 뭐 더 레스라든지 이런 게 오면 틀리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한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컨닝 준비하고요.
선생님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죠. 아이 참.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그러니까 뭐 우리말 뜻을 다 되새기고 나서 한다 했어. 그래서 뭐 푸드체인이 의미하는데 뭘 의미합니까? 전달을 의미한다 했죠. 전달. 뭐의 전달? 음식의 에너지. 뭐로부터? 그렇죠. 제일 1차 생산자 소스, 임플란트. 뭐를 통해서? 연속을 통해서. 단계죠, 단계. 착착착착 하는 거. 뭐의? 어떤 생명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려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반복되어지는 절차죠. 아, 과정이죠. 참 과정. 뭐하고 뭐하는 먹고 먹히는. 됐습니까? 그럼 이런 표현이니까 food chain means the transfer 였죠. 전달. transfer T-R-I-N-S-F-O-R of food energy from the source in plants through a 본문은 a series of organisms with the 반복하는 과정이야 반복되는 과정이야 반복되는 repeated process of 먹고 먹히는 of eating and being eaten 먹고 먹히는 어떤 프로세스의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오가니즘의 어떤 푸드 에너지가 트랜스포트 되는 게 푸드 체인이다. 됐습니까? implies 하고 같다 그랬고요. 그러면 뭐 series가 되면 chains가 되겠고 그 다음에 sequences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계속해서 뭐 이 세 문장 뭐 여기에서 뭐 풀이 먹히죠. 누구에 의해서? 토끼에 의해서. 반면에 토끼들은 역으로 누구에 의해서? 여우에 의해서 먹힌다. 이것은 아주 예다. 어떤 단순한 푸드체인의 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in a grassland grass is 먹혀야 되니까 입장 밖엔 어떤 시 eaten by rabbit. 반면에 while rabbit in turn, rabbit가 대이니까 are eaten, 또 먹히니까 PPO, 입장 밖에 없던 시 by foxes. 자, 반면에 라는 뜻에 while이 되면 whereas가 안 될 리가 없죠. whereas rabbit in turn are eaten by fox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이었고요. 그러면 this가 되면 it이 안 될 리가 없고요. 이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라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example이 되면 예 란 뜻이니까 instance 되겠죠. This is an instance of 그 다음에 complex는 복잡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단순한 simple food chain. 컴플렉스 복잡한 푸드체인이 아니고 단순한 푸드체인이죠. 다음 부분 푸드체인이 의미하죠. 뭐 시퀀스 계속 되어지는 거. 예. 시퀀스는 시퀀스인데 그 시퀀스 속에서 푸드 에너지가 뭐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뭐로부터 당연히 소비자로부터입니까? 생산자로부터입니까? 생산자로부터 누구에게? 소비자에게로 또는 더 높은 영양 수준에게로 됐습니까? This food chain implies 한다. The sequence in which죠. 그 속에서 food 에너지가 뭐 되어진다? Is transferred 전달되어진다. 뭐로부터? From 생산자, from producer to consumer 소비자에게로 또는 or higher traffic level에게로 더 높은 영양 수준에게로. 더 높은 영양 수준이란 말은 뭐 잘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단계에서 더 높이 있는 어떤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this food chain implies가 되면 당연히 means도 되고 indicate도 되겠죠. 됐습니까? indicate의 뜻은 가리키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걸 indicate라고 그러죠. apply는 되지 않겠죠. apply는 지원하다 또는 적용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는 건 없습니다. 단
얘들 중에 대시라든지 생략이 되고 싶으면 인을 제 끝으로 보내라 했습니다. That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or higher traffic level 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transferred가 전달되어지니까 carried 전달되어지는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빨리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관측되어져 왔다죠. 관측되어져 왔다. 어디에서 전달의 각 단계에서 아주 큰 비율 80에서 90%라는 뭐 잠재적인 에너지가 뭐 되어진다? 사라진다. 뭐로써? 열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it has been observed that at each level of transfer, a large proportion, 80 to 90% of the potential energy is lost as heat. 이런 글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얘는 너무 좀 훌빈하다, 그쵸? 됐습니까? 훌빈하다 하는 사투리 모르겠죠. 뭐, 요 정도 해주지, 뭐. 뭐. 약간 뻔한 거죠, 선생님 맨날 하는 짓이 이 짓이니까. 선생님 또 저거 할 것 같다. 관측을 한 겁니까? 관측 된 겁니까? 입장 밖에는 어떤지 PP형 써야죠. ING형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해버릴까? 해버릴까 말까? 뭐 니 맘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션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 레이트도 됩니다. 비율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큰 비율. 레이트. 포션. 그 다음에 이제 로스트는 사라지는 거고 게인드는 획득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반대말이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저 단계를 지날수록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길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단계나 연결 원속에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퀀스가 얘기하는 건 푸드체인입니다. 푸드체인. 푸드체인 속에서의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나 이 연결, 저 연결, 세 번째 연결 이것들이 뭐 되어진다? 제한받죠. 보통 넷에서 다섯 개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니까 hence고요.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제한 받으니까 뭐 limited 하시든지 여기 있듯이 restricted 하든지 usually to 5 or 4 or 5.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오면 더 뭐 할수록 더 뭐 한다. 그래서 더 자 전체적으로 끝에 가면 가까이 그러니까 생산자에 가까이 있을수록 가져가는 게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가져가는 게 더 커진다. 그러면 더 길어야 되겠어? 짧아야 되겠어?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the orgasm is to the 시작이죠. 생산자 쪽 beginning of the chain. 더 많아진다니까 더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그러니까 is가 is로 끝나는 특이한 문장이라는 거. 더비를 해서 앞으로 아 이거 다 보여주려니까 너무 길어서 if를 쓰면 if the food chain or the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nearer term. 그러니까 if를 쓰면 if the food chain is shorter or the orgasm is organism is nearer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greater. 이렇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원래 끝은 if를 썼으면 greater로 끝나는 is greater 이렇게 될 건데 그 greater를 더비 만들으라고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is로 끝나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이용 가능한 에너지 그럼 available energy, accessible energy, obtainable energy 가 되겠죠. 됐습니까? 얻을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available energy, accessible energy, obtainable energy. unavailable은 반대말이니까 이용할 수 없는 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intake는 흡수고요. outlet은 배출이죠. 흡수하는 에너지지 배출하는 에너지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요. 얘를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여기에 더 greater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 더 less를 넣어주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더 적어진다가 되는 거야. 더 적어진다. 그럼 더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가 더 적어진다라고 해야 되냐면요. 뭐 하는 배출하는 에너지. 자, 식물에게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식물에게 더 가까울수록 얘기한 거야. 이 부분에 식물에게 더 가까울수록 그러면 뭐는 더 작아집니까? 뭐는 더 작아집니까? 배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글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만약에 더 less the unavailable, 여기에 less가 오는 순간이면 여기 less가 오는 순간 더 less the unavailable energy outlet이죠. outlet is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문제를 배출하게 쓸 수 없는 배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더 작아집니다. 생산자 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이렇게 글을 살포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퓨. 선생님 손목이 계속 아팠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이러고 써가지고 나도 이럴 처음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 짱 박아놓고 거기서 찾고 있으면 되나. 휙 답지. 그 다음에 요약문 작성하기입니다. 요약문 작성하기. 자, 여기에 보면요,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해서 tragedy 뒤에 대시, 그 다음에 of 뒤에 대시, the 뒤에 대시 이렇게 해서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대시가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단어는 없겠죠. tragedy of the commons.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죠.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가 한데 in the other note free bathroom에서 여기 note하고 free 사이에 또 대시가 있어 주셔야 됩니다. note free, sugar free, note free, sugar free. 여기 밑에는 또 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 늘 하듯이가 아니고 새롭게 하듯이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싶냐? 결국 국어야, 국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야? 버클레이인가? 버클레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는 뭐야? 론다라는 여자는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다. 자,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있나 봐. 한 가지 문제 상황을 뭔가 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랬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설명해야 되겠죠. 뭔 일이 있었는지. 됐습니까?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니까 뭐 멀리 지방에서 뭐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알지 못하겠죠. 뭐 1학년 좀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친한 사람들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인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같이 있어 지금. 그래서 뭐 청소부가 주말마다 왔을 때 화장실 두 칸 각각 몇 개의 두루마지 휴지들을 두고 왔어. 청소부가 화장실 두 칸마다 해야 되는데 두 칸 각각 이렇게 이상 두 칸마다 됐습니까? 두 칸마다 몇 개씩 두고 갔어. 한 칸에 하나씩 두지 왜 이랬대. 됐습니까? 두 칸 각각 이거 원룸에서 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다가 청소부가 두고 갔는데 한 칸씩 안 두고 두 칸마다 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쯤 되면 화장지가 없어지곤. 자, 이 표현 보면 이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라는 게 있을 것 같죠. 됐습니까? 그게 뭐다 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쯤 되면, 그러니까 주말에 왔는데, 자, 주말에 왔는데 월요일쯤 다 없어진단 말은 엄청 빨리 없어져 버린단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딱 보아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어떤 뭐 좀 글 좀 읽어봤다, 뭐 논술 열심히 배워봤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갖고 있는데 다 같이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지금 그냥 뭐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아씨 남들이 다 써버린 나 못 쓰는데 이러면서 막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금세 없어지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느 눈치챌만 하잖아. 지금까지 뭐를 들었다? 예를 든 거죠 먼저. 자기가 할 말을, 그러니까 보통 글이 먼저 개념을 얘기하고 예를 할 수도,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예를 들고 나서 지금부터 개념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이런 거 따랐을 때 귀납적인 거죠. 귀납적. 그렇죠? 연역적인 건 이렇습니다.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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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연역적이고요. 귀납적인 건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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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귀납적이죠. 귀납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위의 상황에 대한 뭐, 이제 뭘 시작하겠다? 설명을 시작하겠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유지 비극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ragedy of the Commons가 뭔 소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Tragedy of the Commons가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분석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목표가. 됐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말하는 그런 얘기 할 거야. 됐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돈 내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 가져가는데 제한이 없어, 그리고 남들이 먼저 쓸까봐 다 써버릴까봐 너도 나도 막 필요 없는데도 막 가져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유지 비극 상황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가 뭔지. Tragedy of the Commons.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사용할 수 있는 목보다 더 많은 휴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원인이죠. 그 외에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파괴되어 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바로 뭡니까? 휴지죠, 휴지. 됐습니까? 휴지가 파괴된 건 아니고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위의 상황을 한번 두 문장으로 위의 일, 위에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했어. 그러고 나서 행동 연구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론다라는 애가 이 상황을 뭐 하려고 한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어떤 권위자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한 행동 변화. 행동 변화, 이 사람들이 뭐 못하게? 뭐 못하게 하겠다? 뭐 못하게 하겠다? 이런 짓을 못하게 행동 변화를 시키고 싶단 말이야.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는 일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연구학 읽고 나서 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공유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라는 쪽지를 한 권 줬어. 같이 써야 돼요. 쓰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됐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했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논문에 이렇게 하라는 글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아주 만족스럽게도, 자 아주 만족스럽게도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필요한 막 필요 없는데도 가져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게 고마운 거야. 됐습니까? 뭐 몇 시간 후에 화장실 한 개가 다시 나타났고 그 다음날에는 또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됐습니까? 아 이거 나 필요 없는 건데 내가 아 미안하네 그래서 갖다 놨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지만 쪽지가 없는 화장실에서는 청소부가 돌아오는 그 다음 주말까지 화장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유제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뭐 이 사람이 한 조치는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우리는 문화시민입니다. 뭐 이런 거 했겠죠. 됐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뭐 이런 거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죠. 이게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 그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요약한 겁니다. 요약을 어떻게 하냐? 자그마한 상기물. 그러니까 상기물은 뭔가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 까먹고 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 리마인더가.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유대를 가져서 하는 행동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기물은 노트죠, 노트. 쪽지 써놓은 거. 됐습니까? 쪽지를 써놨던 게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긴 좀 그런데. 아, 시간은 얼마나 남았고. 쌤은 피곤하고. 헤이. 참, 그리고 참, 니들은 뭐 몇 번 몇 번 나온다 하더만. 나왔어? 네. 몇 번인데? 40번 나와? 40번까지? 중간에 빠지는 거 있어요? 예, 중간에. 중간에 우리가 했는 건 거의 나가지 않나? 그쵸? 뭐 빠지는 거 해봤자 뭐 그거 도표 빠질 거고. 그치? 또 안 내면 빠질 거고. 뭐 실용무 안 내면 빠질 거고 뭐. 뭐 글의 순서라든지 어법성 파악이라든지 뭐 문장 삽입 뭐 이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빠진다고 그렇게 좋아요? 전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그리고 있는데 이거 정리가 왜 이렇게 주박수 땡겨. 한번 기다려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답신 아까 던져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양말도 안 신고 있노? 헤이, 수고들을 하셨습니다.